우리 그래도 일찍 끝나는데 뭐보다 중요하니까 액기스로 액기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시대 대한민국 교사로서 이 시대 담임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의 소속감을 키워주는 게 아니겠냐. 왜? 그것이 우월감의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1인 1역도 좋고, 그냥 그런 일들로 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교실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캐치프레이즈가 집보다 편한 교실이었어요. 집보다 편한. 그건 뭐, 그, 충전기 3종 세트,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어. 그 전기가 얼마 든다고. 애들이 교실에 오면 긴장하지 않게. 왜 그래야 되냐? 애들이,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 딴 얘기 하면 안 돼. 여기, 이거 보고,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이야기 먼저 할게요. 학생들에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와 활용 방법, 요거, 요 게시글 주소를 적으시면, 어디가 있는지? 보내주셨어요. 예, 보내드렸죠? 예, 네. 거기에, 여기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여기 좀 있는데, 아마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여기가 119202번에 가시면, 심리검사 도구가 뭐 MBTI 다중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서장애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이렇게 있는데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은 선생님이 그걸 해다가 너 한번 해봐라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출력했다가 그 쫄대 파일이 있어요. 쫄대 파일. 그 쫄대 파일 해서 사건 문고를 놔주세요. 그래서 애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내가 우울한 거 아닌가, 선생님이 ADHD인지 검사해보면 선생님, 큰일 나. 학부모는 바로 민원 들어오지.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지가 봤더니, 어? 내가 ADHD일 수도 있네?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학급 문구처럼 쫄대 파일 출력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MBTI 다중지능 에고그램 이런 것을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거를 차이를 드러내는 데 이용하지 마셔라. 오히려 다 다르다는 것이 매력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로 쓰죠. 누구는 I요, 누구는 E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선생님 여기 나옵니다. 어느 선생님은 뭐 MBTI 그 분포도를 이렇게 해놨어. 우리 반에 가장 많은 MBTI는 뭐고 뭐 이런 것까지도 해놓으시고 사례들이 쭉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 공연이 이것이 트러블을 만들면 안 돼. 쟤는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 다 이 MBTI 이런 것은 뭐냐면 다른과 틀림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 근데 보통 그 다름 이퀄 틀림이라고 생각하자. 이거 안 돼.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런 도구를 쓰시면 심리검사 도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웹검사 도구, 이거는 우리 딸내미가 상담교사거든요. 오늘 학교에 가서 아빠 오늘 이런 거 강의한다며? 공문으로 이런 안내가 왔어. 대인관계, 성격, 정서, 진로, 학업, 부모, 중독, 인터넷, 휴대폰 중독 이런 것들이 자가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조종 내 종례 길게 하면 매너가 아니죠. 그때 비대면 종례다 해가지고 이런 거 주소 하나씩 보내주는 거야. 오늘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얼마나 의존되어 있는지 각자 조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알려주기 뭐 이렇게. 그럼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잖아. 어쨌든 종례는 저는 종례 안 했어요.
아, 그, 내가 바빠서 할 이야기를 못한다, 내가 지금. 또 하나, 요 MBTI 검사는 웹 검사 기구가 있어요. 웹으로. 근데 MBTI 그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에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을 해. MBTI는 근데 성격 검사가 아니다. 알고 보면 태도 검사야.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제 학습 스타일이라고 봐요. 이 학습 스타일 검사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심리 인성 검사. 요거 누르면 내려받을 수 있어요. 요 안에 학습 스타일 검사가 있는데 학습 스타일 검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 아까 수업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요 사진 요거 네, 아, 여기 많이 있어요. 이게 94년도 만화예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에 있다가 사립고등학교에 있다가 공립중학교로 그 벼슬이라고 그걸 중학교로 발령을 내주니까 고등학교에 있던 사람이 수업을 얼마나 버버버 하겠어요. 수업 방법을 모르지. 근데 한 애가 한 여학생이 떠들지도 않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가만히 좀 이상하다. 교무실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래도 자기 일해. 내 원인인지 알았죠. 근데 우연히 얘 연습장을 본데 만화가 이렇게 그려요. 제가 잔머리 돌린 거지. 너 영어 단어를 이렇게 그려올 수 있겠니? 그 다음날로 그려. 그래서 제가 화이트로 지운 거예요, 중간을. 그리고 밑줄을 긋고 그 반 애들이 이렇게 나눠줬다고. 얘들아, 아무 개가 그린 거다. 풀어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풀고 있어. 뭐야, 이게. 지금은 우리가 시각, 비주얼 씽킹도 하고, 이런 것이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94년도에 이런 게 없었다. 그때, 와, 대박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날로 먹기 시작한 거야. 숙제를 다 받고, 숙제를, 니네, 백백 깜지 이런 거 하지 마. 표현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존감 뿜뿜. 그 나중에는, 그 이듬에는, 제가 전 교직원들, 엄북중학교에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다 설득해서, 내가 방학 숙제 다 낼 테니까 당신들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2학기 교과서를 전부 나눠준 거야, 애들한테. 2학기에, 어느 만큼을 보고서 니네들이 표현해야 하나. 만화로 표현해 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뒤에 가서 그 뒷면을 보시면 내지 말고 표현하라. 남녀 평등이 단원의 주제였단 말이야. 그때 남녀 평등을 단원의 주제를 한 방에 표현해. 남자가 지금 가산에 쪼들어. 애없고 육아. 이 단원의 주제가 남자도 가사와 육아를 해야 한다. 그 얘가 이걸 상상해서 그 아이가 선생님 저 입학사를 만나 대학 가고 싶은데 추천서를 써주세요. 영어 교사님 저한테. 아니? 그렇지, 써줄 수 있지.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허상. 그, 첫날, 저는 수업할 때, 이 양면으로 애들에게 나눠줘요. 이 소리를 다 얘기해. 그러면서, 얘들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지만 너희들의 모든 모든 아이들의 추천서 써줄 수 있어. 과고, 외고, 무슨 다 써줄 수 있어. 그런데 내용을 잘 봐. 선생님이 의견은 쓴 게 있냐? 선생님 의견 쓴 거 있어? 한 줄밖에 없지? 어디 있어? 맨 아래 한 줄뿐이었어. 나머지는 다 누가 쓰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이 쓰는 거야. 1년 동안 멋지게 영어를 프로젝트로 해봐. 근데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 아이를 통해서, 아, 시각학 숫자가 있구나. 재미난 게, 제가 집에도 지금 바보처럼 이게 무슨 영어 숙제야? 유일무이한, 35년 동안 유일무이한 영어 단어 감춘이야. 여기에 EXTIN, CTION, Extinction, 멸종이라는 그 단어를 숨겨놨어. 애들이 이래요. 애들이 창의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담임은 소속감을 느끼게 해. 수업을 통해서 우리 교과 담임은 뭘 느끼게 해야 돼? 자존감을 느끼게 해.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돼. 수학이 중2 수학만 돼도 벌써 이게 천재와 바보가 구별이 되잖아. 난 중학교 2학년 물상 시간에 졸았어. 성형증. 뉴턴의 제일 법칙 할 때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눈만 마주치고 있었지?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아, 자습서나 외웠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뭔 얘기하다 그러고 왔어? 이게. 자존감.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은 수학도 피타고라스 정리, 뭐, 근의 공식. 그럼 근의 공식 속 만들어. 피타고라스 속 만들어. 선생님이 만들어서, 얘들아, 피타고라스 속 해볼 사람, 찍어. 근의 공식 또 삼각 무슨 공식이니? 삼각근 이런 거. 근데 외국 교사들은요 제곱근, 네. 미분성, 적분성까지 있어요. 제가 이 영어 영문법 패러디송으로 검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 패러디송 검색하고. 근데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날로 먹은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가 이 패러디송을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차분한 애들이 제때 몸이 뜨거운 애들은 또 이게 안 돼. 그분들은 좀 나대셔야 돼. 그 제가 한 말에서 마마 저들에게 진화를 허하옵소서. 우리가 평생 제가 기가 빨리거든 걔네들한테 다 같이 아랫배에 힘주고 마마 저들에게 진화를 허하옵소서.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진화를 허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들에게 진화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저는 그렇죠. 왜? 애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처음에 몇 번 노래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창작시켜도 해요. 창작해서 하는데 저는 맨날 4분의 4박자예요. 송아지 뭐 이거야 이게. 두 문장 속에 한 문장 4분의 4박자 애들은 발라드를 딱 붙여요. 피타고라스 정원 뭐 뉴턴의 제일법칙. 그래야 애들이 각자의 끼대로 끼를 해줘야 애들이 기뻐. 학교 나오는 게 기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자꾸 애들 보고 무기력하대.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요.
자꾸 나온 애들한테 무기력하다 그러면 안 돼. 이거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애가 뭐예요? 어떤 애가, 선생님, 축구 보세요? 영어 시간에만 눈 뜨고 있어요? 응? 낯설다. 그럼 딴 시간에는 그냥 자고? 네? 어떤 시간에 자? 그럼 니네들 지금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골라서 잔다는 거냐? 당연하죠.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네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깨우긴 했죠. 아, 깨우더라도 건드려서 깨우지 마세요. 노타치. 건드리면 이성간에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해요. 여성님이 남자애들, 그래도 요즘 남자애들, 그 학부모들 민원이 보통 아니죠. 왜 우리 아들 건드리셨어요?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무기를. 아, 이게 무섭다. 약간 순대기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어? 예, 수업 끝났다. 이건 무기를 쓰시면 뭐라고 검색해야 또 해요? 아니 이거 그냥 장난감 가게 가시면 돼. 요새 뭐 됐어. 대문자로 되었나? 아닌데요? 우리 뭐, 전 옛날에 공개 수업할 때 ICT 활용 수업이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그때도 수업했으나! 깔 거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일 이게 청각학습자, 그 다음에 시각학습자, 그 다음에 신체학습자. 몸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주세요. 이게 날로 먹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자리에도 앉아. 밉상인 애들은 앉아는 게 더 밉지. 그래도 하고서, 그래서 지금 뭐 때, 지금 뭐 하는 학습 스타일. 이거를 우리들이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학습 스타일을 배려한 수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은 잘하는 애들한테만 열려있는 거예요. 외고 가고 간 애들, 걔네들은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그걸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그려봐라 그러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색칠이라도 해라. 지금 웃으시는데, 이 하반의 구동의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스크래치 페이퍼예요. 금융을 써서 남는 거. 스크래치 페이퍼. 생각없이 금융을 써서 낱말 퍼즐 같은 거 거기다 만들어요. 그러면 축구부회가 왜 3을 안 했냐, 그거 하다가 3번 했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책 한 번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 간 갈등 상황에서 너무 입장이 다른 경우 중재 방법. 이거는 그, 회복적 서클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회복적 서클이 제일 빠른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네.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넘어질 뻔했어. 화가 났어. 순간 영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하는데 애들이 무당탕한 거야 지금. 그럼 뭔 일이야 하면서 바로 회복적 서클을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회복적 서클이 뭐냐? 아무것도 안 돼. 얘가 뭐라 그러면 아 그랬어? 내가 그랬대는데? 아 넌 그랬냐? 아 그랬어? 그랬니? 아 그랬구나. 이거야 이거. 반사놀이야. 반사놀이.
자, 감상놀이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여보세요? 어, 당황했어, 아까 그때? 넘어질까봐? 어느 정도로 넘어지는지 보여줄래, 한번? 그래. 그래, 일어나서. 이게, 이거 자막 넣는 공짜 프로그램이 있어. 아, 세상 좋은 세상이야. 우리 조사 한다 해! VRW라고 자막 그 넣은 거. 이걸 어느 세월에 제가 하고 있어. 그래서 단톡, 그 선생님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처 알려주세요. 이거 정말 재미난 세상이야. 어, 정말 할만해, 이제. 어, 뭐, 멘티, 뭐, 무슨 미터 이런 거 아니어도 정말 재밌어. 요거 요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응? 어디에 때렸어? 뒤통수를? 얼굴을 어떻게 때렸어? 딱 들었어? 미안 안 했어요. 미안 안 했어? 내가 걸어올 때 괜찮냐고. 요겁니다. 얘는 괜찮냐라고 한 거를 미안하다고 했다. 미안한 마음으로 한 건데.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미안하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무시해서 딱 나오면 이게 반사놀이 하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배심원이야. 배심원이요. 그럼 좀 이따 나와요. 괜찮냐고 괜찮냐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안 했어? 네가 아, 네가 밀었어? 어깨로 이렇게 쳤어? 어, 어느 정도 쳤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맞장구만 치는 거야, 지금. 나도 내가 뭘 했는지 몰라. 그냥 맞장구만 치는 거야. 아, 그랬어? 아, 그랬냐? 아, 그랬구나. 이런 거예요. 그게 회복적 소클이더라고. 정말 좋아. 근데 문제가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빕이 꼬인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이 중재를 하려고 그럴 때 빕이 꼬인 애들은 그러니까 한,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폭력 가해, 그, 가피해 학부모들, 6시간을 회복적 소크를. 그동안 힘들진 않았어요. 막걸리집에서 했거든. 이렇게 안, 셋이 앉고, 네, 앉아나시고, 앉아나시고, 그 다음, 4, 5시 되니까 엄마도 취하고 나도 취해서 두 엄마 다 취했어. 근데 서로 하애하더라고. 그 옆에서 뭐해? 막걸리 마셔야지.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 또, 아, 그럼 저는 뭘 해야 돼? 아, 어머니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아, 알고 보니까 이 부하는 고2 때 사안이 벌어졌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사건이야. 비학생의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해 학생 싸대기를 때려. 그 악연이 이기가 좀 그냥 막 얽히고 막 이런 거야. 시간,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근데 이거 분명하게 풀리긴 풀리는데 그런 거 시간 때문에. 주먹은 안 들었지만 뭐랄까? 누군가 이 자리 중에 코피가 났다든지 그럼 그건 아웃이야. 그냥 바로 꼭대기로 넣어. 여기 이제 성주이 나와요. 심리적으로 상처받잖아요. 심리적으로 상처받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해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폭대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외상은 없는 것 같고. 그쵸? 그럼 뭐만 하면 돼? 너희들이 서로 용서해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폭대위에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수행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나가서 잠깐 둘이 나가서 얘기해보세요. 네, 자 수행평가 들어갑니다. 애들이 그러면 화해하고 왔겠어요? 그냥 저희 화해 못해요? 그러고 왔겠어요? 제가 올린 건데 저게 우리 반에서 있었던 건데 여학생 약간 살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주먹으로 배를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는 참을 수가 없다고 이러는데 남학생은 때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 만약에 자기가 그랬다면 남학생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진짜 화가 나고 그랬을 것. 근데 그 남학생은 그럴 성향을 가진 애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평생 트라우마가 될 만큼의 그런 행동, 살집이 있으니까 배를 맞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적, 성적 그래요? 네? 아니요, 성격지는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제가 계속 얘 입장에 대해서 남학생한테 얘기하고 남학생의 입장에 대해서 여학생한테 얘기를 하지만 네. 이런 경우는 여학생 자기는 평생 트라우마가 되겠다까지 얘기하고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경우라 제가 뭘 해줄 수는 있는 게 없더라고요. 치료받을 그냥 어머니께 두 분 어머니께 이런 경우라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거의 없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저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저희 학년부장님도 계속 얼마나 힘들었겠니 얘기를 몇 번이나 계속 저희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겨우 그냥 안 풀린 상태로 넘어갔어요. 근데 애는 때려 맞았다고 이런 거는 있어요. ADHD 애들이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요? 차분한 남학생이고 네. 걔가 괜찮은 애예요. 애라고 항상 하는 애인데 걔가 여자애가 사랑받고 싶은 것 같아요. 여학생도 그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항상 CCTV가 그래서 누가 본 사람이 있으면 제 좋겠다 이랬는데 본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퍽대위를 여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 되면요. 그냥 퍽대위 넘겨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론, 지금 일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의 그 센터가 정말 일이 너무너무 많아. 많기는 한데, 그러나 담임선생님이 판단해주지 않은 거는 잘하신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마무리해서 보내도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렇지, 그렇지. 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지. 안 됐다. 만약 그랬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그 남학생 입장에 대해서도 아니, 소리다.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그렇지. 선생님이 완전 화폭 대상처럼 이렇게 계속 너희가 가해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 나가서 얘기했어요. 그게 그 순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본 사람도 없고 근데 누구 말도 안 믿을 수도 없고 둘 다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데 둘 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박수! 자, 같이 했으니까 한번 가져가세요. 자, 3번 혼자 고립된 학생이 외로워서 힘들어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고립되었거나 무기력해 보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는 바로 뭘 생각하더라? 이 아이에게 어떤 끼가 있는지를 살펴보셔라. 네? 여기 지금 그 예시로 제가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는 거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뭐 박지성 얘기에 이런 것들 이제 수업 시간에 종례 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ADHD 학생인데, ADHD 학생이 고3인데, 사실 수업이라는 게 사실 50분 수업 다 안 하거든요. 한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러는데, 애가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선생님 제가 외람되지만 쉬고 이때 나무 칼을 좀 깎아도 될까요? 이제 ADHD야, 근데 애가. 본인이 커밍아웃했어요. 저희 집은 다 ADHD예요. 근데 다 나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뭐 노는 연구를 한다고 깎아라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깎는 거야. 그래서 집에도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집에는 실제 큰 칼이 있어요.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라.
괴짜인 거죠. 근데 얘는 이 정도,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랭킹 1위예요. 몇십만이야 이게. 그 여기 댓글이 주렁주렁 다 있어. 저 칼 사고 싶다. 얘는 근데 워낙 진보를 보이는 아이여서 컴퓨터공학 쪽으로 해서 대학을 갔어요. 또 제가 추천서를 써줬죠. 추천서 박사야 되는. 이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애를 보시면 뭘 찾아라? 고립된 아이의 장점을 찾아라. 장점 어떻게든 귀신, 우리가 그 귀신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날로 먹자는 얘기 뭐냐면 너무 진을 빼면 정작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애들을 바라봐 줄 힘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날로 먹어야 된다. 여기서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All I can do. 이건 뭐냐면 배경음악이 영어 스윙이에요. 영어 스윙. We sing aloud. 얘가 우리 반 고1 때 우리 반인데 인성검사 가이드스 인성검사는 자살의 위험이 있다. 헐, 근데 진짜 고리바야. 아무 악어도 안 놀아, 혼자 놀아. 근데 얘가 수행평가에서 노래 부르기, 파송, 스윙 올라오고 이걸 냈는데 애들이 다 띄우는 거야. 남자애들 특히. 어떤 애야? 그 다른 반 애들이 얘를 보러 원정까지 왔어. 그러니 얘가 자살하겠어요? 등 띄밀어서 안 한다, 이거. 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을 살린다. 그 새는 무조건이었습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6교시에 오시고 7교시에 오시는. 그래서 막 정옥신 날 안 나왔으면 유급되는. 근데 얘는 유일하게 하는 취미가 밤에 밤새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다가 낮에 자고 5교시, 6교시 나오는 거예요.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얘는 제가 얘 그림 내려받아가지고 뭐 휴대폰 앱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런 거예요. 야,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갔더니 고2에 수학이 없더라.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서 봐. 얘가 몇 등 했겠니? 애들한테 뭘 높여주는 거야? 자존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지금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고립된 학생이 외로워서 이럴 때 꼼꼼히 살펴보는 거야. 얘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 그걸 탁 끄집어내 주시면 선생님 저것도 제가 올린 건데요. 네. 이번에 쉬는 시간을 너무 힘들어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소통은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말이 되게 많이 했대요 애들이랑. 근데 코로나 지나고 이제 계속 학교에 오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 말을 할 친구가 없어서 문제집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엄청 풀어 쉬는 시간에 풀고 훌륭하다. 그리고 저는 그걸 칭찬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좀 노력해봐 이래도 얘는 근데 이러고 나서 집에 가서 울어요. 아 근데 소통하고 싶은데 이게 근데 애들도 안 건드려요 걔를. 아이고 걔 건드렸다가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무석 교수가 이번에 신경전 씨가 전문으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경의 중립 정신보건센터에 있거든요. 이분이 좌장급이에요. 거기 리모델링 하실 때 첫 번째 강연을 이무석 교수가 했는데 자존감이었어요. 50분간. 평생을 인상을 그 우울한 그 자살하고 자해 시도하고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환자를 봤는데 자기가 본 바로 그 키워드가 발음보다 자존감이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뭐
열심히 푼다. 그걸 다 적어줘 버리는 거 아니야. 생각이 없고. 그냥 몇 월 며칠 다른 애들 다, 그 다 잠자는데도 얘는 홀로 독야청청 공부를 하였어. 이거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하는 그 얍삽한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생활기업부가 뭐야, 보니까. 생활, 이게 생활기업부예요. 매일. 애들이 긍정적인 행동. 그러니까 못난 행동을 아이가 못 본 척 하고. 긍정적인 게 있으면 그걸 생활기업부 그분은 시험 끝나면 저는 뭐 교육부 지침이 해마다 달라지지만 저는 그냥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4번 스테이플로 찍었어요. 애들 그거 받으면 전부 비교해. 성적표는 찢어버리고 지문도 기대장. 그럼 야 넌 몇 장이야? 난 8장. 너는 몇 장? 난 넉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비교한다. 왜 너는 8장이고 난 넉장이야? 서로 비교한다고. 근데 한 일이 없어 얘는. 얘는 뭘 했잖아. 저는 의견 안 써요. 그런 거. 몇 월 며칠 자율학습 시간에 문제를 풀었음. 몇 월 며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일찍 나왔음. 그런 걸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거야. 한 번은 애가 여학생,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부흥회하는 것 같다. 교회 부흥회하는 것 같아.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여학생이 늦게 오면 교실에 자꾸 돈을 사고 생겨. 이게 전형적인 부흥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얘 중2 되니까 이렇게 사춘기 때 막 이게 오나 봐. 근데 그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짠 거야. 어머니 얘는 지금 우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극하지 말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도 뭐 톡인가 뭔지 있었어. 쿨 뭐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이틀이나 일찍 나갔네. 이게 칭찬이냐고. 근데 칭찬의 기준을 이 아이의 과거에 넣었다. 저는 첫날 얘기예요. 선생님은 아부의 화신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아부할 거예요. 아부처럼 드릴 겁니다. 1번부터 39번까지 다 다른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적을 거고요. 그리고 찌질한 행동 잘 못 봅니다. 긍정적인 면도 보기 바쁜데 찌질한 애들은 아예 무시해버려. 개무시. 그리고 선생님은 생활기록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8장이 되고. 그 생활기록부 역사상 가장 감명적이었던 거. 정년퇴에 많은 고3 담임 선생님이 평생 이런 사유 생활기록 처음 봤대. 그 엄마 아빠가 졸업하고 그 다음날 나를 술을 사주더라고. 근데 발렌타인. 그때 뭐 받았지 뭐. 경제성 성격장애. 요거는 저도 이거 몰라.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은 전문의자 신경전과 전문의 세 분이 이런 이렇게 했고 여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친구들에게 저는 이거를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무대에 다 보여줘야 애들한테 보여주고 정말 견디기 힘들면 치유적 거짓말도 괜찮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애가 자꾸 성격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찝쩍거려. 근데 거기 낚이면 우울해지잖아. 그럴 때 하는 말이 치유적 거짓말. 다 같이 치유적 거짓말 시작. 치유적 거짓말. 이거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알게 된 게 우리 어머니가 2016년에 치매 발병을 하셨어. 한 3년을 사람을 말려요. 제가 2박 3일 가출까지 했어요. 신경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그때 그래도 제가 이러고 어떻게 살아? 검색을 했는데 외국 사이트에 치유적 거짓말이 나와. 치매 환자와 싸우지 마. 이길 수 없다. 간병인이 이기면 그게 치매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는 치유적 거짓말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가진 애들, ADHD에 그런 애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짓말이 나쁘다고만 애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셔라. 그리고 여기 실제로 최근에 치유적 거짓말이 우리 영상으로 나왔어. 영상으로 네 편이 나왔어. 영어 선생님들은 여기 제가 대본까지도 다 해놨어. 영어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치매 집안에 치매 어른이 있다든지 같은 반에 ADHD 있다든지 ADHD에서 걔네들은 말하고 잊어버리는데 그럴 때는 적당.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가지고 그리고 어떤 애가 또 너한테 뭔가 자꾸 얘기하려는지 그럴 때는 선생님이 쓰는 방법을 얘기해줄게. 그때는 재빨리 휴대폰이 울린 것처럼 하는 거야. 어 잠깐만. 그거 솔직히 묻혀. 지난해 끝났나 하던데. 끝났을 때 이제 들어와. 그렇게 거짓말이야. 회식자리 가서 쓸데없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 그럴 때 싸우지 않고 조용히 또 전화 와. 아, 네, 네. 한참 좀 눈치고. 이 담을 때까지 바깥에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심리도 거짓말이다. 그러면 간병인과 자칫 다 할 수 있다. 우울감이 심한 아이들 상담하는 법, 오늘 강의 주제가 다 그거였어요. 근데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어떤 곳일까? 왜 청소년 자살경험과 자살 예방정책이 있는데 자, 요일별 자살률을 보니 무슨 요일이 제일 많냐? 월요일, 화요일이 가장 많아. 우리랑 똑같아. 죽고 싶지? 예, 방학.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네가 선생님들 그러면 어떡하니? 우리 딸. 네. 또, 매달에 제일 많냐? 이게 매달이야? 3월이야, 3월. 요게 몇 월이야? 8월이야. 8월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선생님들이여, 근엄함을 벗자. 진지를 벗고, 뭐를 입어? 재미를 입자.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럼 학교 나오는 걸음이 좀 팍 가볍게. 아휴, 내가 집구석에서 무료 받던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담임선생님 계신 교육교실 가야지. 그리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바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애들에게 끼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네, 선생님들께서 천호중학교를 검색을 해보면 뭐가 제일 처음 나와? 축구 나와, 축구. 이거 누가 찍었어? 아, 이건 축구부가 찍었어. 이건 제가 출연했던 거. 여기 또 천호중 등교맞이 굿모닝 콘서트. 어? 천호중 축구 이야기. 1학년 댄스. 송영호. 거의 파파라치다. 그래서 천호중을 쫙 그러면 애들이 발령받은 그 순간에 애들이 오 천호중 좋은 학교네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Practical use Grammarly every single day when working in front of our computer. We use it for business emails, right?
저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왜 날이 갈수록 힘드냐? 시대 우울과의 싸움이야. 근데 교사는 마치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쳐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돼. 그러려고 제가 여기 왔어요. 오늘 끝나고 정말 멋진 저녁을 본인에게 선사하시면 와인 한 잔? 저는 막걸리. 잠을 잘 자야 이게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데 쉬는 때도 잠 깨니까 집사람은 출근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교육부 일각에서도 교사들 방학 있는데 무슨 또 무슨 취직이냐. 교육부에서조차도 그만 애들이 좋아하는 팝송 목록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돼. 애들이 좋아한다고 나한테 낸 노래 목록이야. 교 자율연수 휴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단톡방을 보면서 아니 여름방학 들어가는 날 계약을 걱정하는 이 우울함이 나가 도대체 어디부터. 그리고 또 애꿎은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저 병났다고 멀쩡한데 자기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구차한 변명. 그리고 또 간병휴직하면 외국을 못 나간다네 진단. 감사에 걸린대. 간병휴직하거나 육아휴직하면 애 데리고 안 나가고 노인대 안 내리고 하면 그런데 그 애 더럽고 치사해서 야 돈 한 푼 안 줘도 되니까 자율연수 휴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무급이야. 무급이고 또 근데 아 또 아저씨들은 어렵지. 그런데 이게 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하고 나서 1년을 쉬니까 그 다음에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좀 수행이 5만 되면 우울해지는 거야.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과연 여기인가.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8월에 집사람이 허락해줬어. 안 되겠다. 병원나겠다. 퇴임해라.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 번만 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인사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벌써 도입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5년에 한 번씩. 네, 5년에 한 번이고 기회가 좀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 밀려있는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교육부의 안으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면 내년에 과감하겠어. 5년 뒤에 또 기회가 올 거야. 근데 제일 주의할 게 뭐다? 계속 놀고 싶은 거. 아, 근데 본전은 뺐어요. 왜 뺐냐? 아까 영문법 해가지고 60곡 있죠? 이때 다 만들었어요. 쉬니까 창의력 뚝뚝뚝 막 떨어져. 매일 한 곡씩 불러. 매일 한 곡씩 만들어. 그 본전 뺐지. 진리를 내려야 되죠. 그런데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려면 이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뒤에 해야 되고. 저 뒤에 무대 의상 보세요. 모자 뭐 이런 거 있죠? 애들 이거 고르는데 10분 걸려. 그 수업을 날로 먹는 거야. 아유 열심.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열심이에요. 심장에 열 생겨. 정치 역할도 보면 군사 역할도 상당교사 역할도 이미 그 와중에 서서히 좀 서서히 소진되었어. 11년이니까 학교에 나가는 두렵고 우울증이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그야말로 이제 멀티풀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이 그거 아까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김윤수 원장을 좀 초빙해서 강서 지역이라서
연락처 저한테 있어요. 제가 소개하면 와요. 혼란이 되거든요. 네. 그것이 주는 필요가 될 거예요. 필요. 여러 가지를. 저는 학교 안에서 대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스트레스는 그냥 있어서는 절대 해소 안 돼요. 네, 쉬어서는 해소가 안 돼요. 교사는 놀아야 돼. 굉장히 질적인 깊이 있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 있는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와, 정말 좋다. 이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 주시는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슬럼프 있어요. 야구팀이 있는 학교에서 졸업했는데 그 친구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하는 일이 계속 자기 배팅 폼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를 몇백 개를 쳐가면서 그러면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교사도 조급하지 않게 내가 지난주보다 1% 애들에게 수업 만족도를 높인다. 1%만 해도 벌써 1년이면 그게 몇 프로예요? 수십 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그 점차 발전하실 수 있도록. 네, 거기까지. 네, 여기다 쓰신 거 놔주시고요. 요거는 하실 때 애기들 갖다 선물 주시고. 건강 잘 가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종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해. 네, 그럼 여러 개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